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방역의 주안점은 지역 내 확산 차단에서 해외로부터의 유입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3월 22일 이후 부산의 추가 확진자 20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분은 어제 하루 239명이며 검사를 시행하신 분은 399명이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접촉자는 197명, 해외 입국자 3,478명, 합계 3,675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닷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4명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도 완전히 파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대한 해야 되고 마스크는 아직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개인위생하는 손소독 철저히 하고 방역당국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승민입니다.